안탈야를 떠나 서부 지중해로 갑니다. 일말리의 길을 걷는 것은 1만 권의 책을 대신한다는 말처럼 터키 여행에 말리길을 채워갑니다. 여행은 이런 책자도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의 이제 참고고 직접 부딪히는 게 또 부딪혀서 느끼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진짜 참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바닷속에 잠긴 채 수천 년간 침묵해온 수중도시를 찾아갑니다. 인구 400명의 한적한 어촌 위치하우즈. 별다른 특징 없는 이 작은 마을이 유명세를 탄 건 수중도시가 있는 케쿠아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가봐. 네, 가봐. 우리 앞에 있어요? 예, 저 한번 여기 일주하고 싶은데요. 가는데 얼마예요? 가는 100대세. 120입니다. 120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부요. 잔잔하고 푸른 지중해. 이렇게 평화로운 바다가 비잔틴 시대에는 해적들의 집단 소굴이었습니다. 각종 무기와 보석들을 싣고 동서양을 오갔던 무역선을 약탈하기 위해 해적선들이 몰려든 거죠. 저기 보이네요. 칼레 큐이의 성입니다. 칼레가 성이고요. 큐이가 동네 이름인데 지금은 저렇게 남아있고요. 나머지 도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수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은 고대 도시 시메나입니다. 시메나는 최초의 민주연합국인 리키아 연맹의 한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조선업으로 번성했던 해상 도시는 2세기 대지진으로 도시 자체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여기 있다. 토기. 그릇. 바다 6m 아래 수중 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발밑으로 성벽이며 돌담, 거리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시메나 맞은편에는 옛 항구 도시 칼레쾨이가 있습니다. 대지진을 겪으며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겨 과거 번성했던 항구의 기능은 잃었지만 유적들이 당시의 영화를 말해줍니다. 오늘 축제에 들어와 기운열릭실 대들 축제에 들어. 극장이구나.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옛 로마 극장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소극장. 규모는 작지만 극장에서 바라보는 지중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네요. 아이고. 이야.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시메나 성의 제일 꼭대기에 제가 왔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건축된 이 성은 때론 무역선들의 등대로, 때론 해적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요새로 사용됐습니다. 정말 절경입니다. 이런 곳에 제가
주었다네. 욕심이 과하죠. 정말. 칼레케이 성 옆에는 독특하게 생긴 돌무덤들이 있습니다. 배 하나를 무덤 위에 올린 것 같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리키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배를 뒤집어 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을 돌무덤에 그대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런 그 일머라고 틀리 여행에서 보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 일몰이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